가끔 어떤 영상에는 저 언니 예뻐졌네, 어떤 영상에는 예쁜 줄 알았는데 좀 별로네, 이런 건 그날 메이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아시겠죠? 여자친구랑 있으면서 작은 걸로도 쉽게 서운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자주 서운해하면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매번 먼저 서운하다 말하고 나중에 후회가 되네요. 여자친구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냥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생각 다른 부분도 있는 거일 텐데 매번 서운하다는 표현이 먼저 나오네요. 보통 저게 반대의 경우인데, 그쵸? 뭐 때문에 서운한데? 작은 걸로도 서운하다? 여자친구가 너무 구속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게더 좋지 않아요? 서운해하는 건 괜찮아요. 근데 서운해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, 본인이 생각해도 이미 작은 걸로도 쉽게 서운해지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. 작은 거에도 쉽게 서운해하는데 그걸 수시로 표현할수록 상대방은 지치겠죠. 그럼 내가 서운한 감정을 표현해서 상대방이 지쳐서 결국 미안, 너한테 계속 난 나쁜 사람인 것 같아,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면 좋아요. 저는 너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계속되니까 그 사람한테 질린다기보다 내 애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 거잖아, 내가.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럼 상대방한테 고마운 걸 얘기하세요. 계속 고마운 거, 좋은 거 말하는 대로 돼요. 나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, 이게 아니고 조금 뭘 잘해주면 나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. 평소 같이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떨 땐제 카톡 안 보고 다른 친구랑 게임하고 있고 그럴 때 서운하더라고요. 몇 살이에요? 12살이에요? 카톡 안 보고 다른 친구랑 게임할 때 서운해하지 말고 같이 게임할 때 좋아해 주세요. 그러니까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건 좋은데 나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하니까, 와, 정말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름, 아, 이렇게 모든 것이 나한테 불만이라고? 그럼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줘야 되지? 너를 위해서 내가 그만해야겠다,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, 상대방 입장에서는.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서, 너의 이런 점이 싫고 이런 점이 싫고 이런 점이 싫고, 그러면 사람 진 빠집니다. 징징거리는 게 솔직한 게 아니고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점을 느꼈어,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, 한 번쯤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. 그리고 그렇게 해줬을 때 반응을 정말 잘해주시면, 아, 또 해줘야겠네,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불만사항만 얘기를 하면 내가 지쳐요, 내가. 아, 나는 더 이상 여자친구를, 내 남자친구를 힘들게 할 뿐이구나,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게 좋겠냐고, 여자친구가, 남자친구가.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게 못 견디겠으면 헤어져야죠. 안 맞는 거잖아요. 저렇게 계속 불만을 얘기하는 건 악순환이 될 거예요, 아마. 그럼 상대방한테 고마운 걸 얘기하세요. 계속 고마운 거, 좋은 거 말하는 대로 돼요.